바닥이 있어요. 여기까지를 허리까지를 백스윙이라 그래. 그럼 여기서 왼손이 봐봐요. 이 왼손이 여기까지 오면 돼. 자, 여기 있는 어드레스 때 있던 왼손이 여기까지 오면 돼. 자, 이때 봐봐요. 이때 왼손 잡아봐요. 지금 어드레스를 보면 이제 Y자가 잘 만들어지고 이 간격도 좋아요. 이 간격도 좋고 제가 이제 자꾸 이분한테 메시지를 주는 게 이 손높이, 손높이 샤프트가 돌지 않고 이 Y자가 그대로 그립 끝으로 봐봐요. 오른쪽 허벅지를 지나서 허리까지 올 때 여기까지를 테이크 백이라 그랬잖아. 네. 여기 오면은 이 그립의 끝이 오른쪽 허벅지 앞에 있고 이 페이스면이 공을 보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허리까지 이렇게 왔을 때 자 보세요. 이때까지 왼쪽 허벅지 앞에서 오른쪽 허벅지를 벗어날 때까지 이 손높이가 유지가 되면 좋아요. 근데 대부분 유지가 안 되는 거는 이 어깨가 자꾸 처지는 거예요. 이 어깨가 자꾸 처지다 보니까 손이 높아지고 높아지다 보니까 이체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어깨는 왜 자꾸 처지냐 이거지. 평행하게 이렇게 따로 오면 되는데 공을 끝까지 본다는 생각 때문에 공을 자 공을 끝까지 봐야 되니까 어때? 자 쭉 빠져봐요. 자 이렇게 빠지면은 이 어깨가 처진다고. 그러면 가슴이 이렇게 하늘 보면 안 좋아해. 하늘 보면은 내가 가슴이 최초 봐봐요. 이렇게 지면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테이크백 때도 지면을 보고 백스윙 해서도 봐봐요. 이렇게 지면을 보고 항상 한 방향을 보고 있어야 된다고. 이 가슴이 여기서 오류를 범하는 게 팔을 들어버리면 안 돼. 자 팔을 들어보니까 가슴이 또 하늘 보잖아요. 여기까지 잘 해놓고 여기서 코킹과 힌지를 딱 주면은 손목을 꺾어줘야 된다. 손목을 그냥 하늘로 두 엄지가 이렇게 하늘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러면은 이 어깨하고 손하고 이 어깨하고 손하고 간격을 크게 유지하면서 손이 낮고 헤드가 높아야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자칫하면 어때? 이 어깨 처지고 손이 높아지고 팔을 들어버리면 어때? 이제 가슴이 오픈되고 체가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자 그럼 역으로 원위치에 갖다 놓을 때 어때? 다시 몸이 다운된다. 몸이 이쪽이 그러다 보면 어디 쳐요? 자꾸 여기를 치는 거예요. 공 뒤에 대부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게 아니고 제가 강조하는 게 손높이를 유지해라. 끝까지 손이 낮게 손이 낮게 다녀야 헤드가 낮게 다닌 거야. 자 한번 해보자고. 자 하나 둘 여기서 코킹 이렇게 자 한번 쳐볼게. 오늘까지 이분이 이제 다섯 번째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 하나 둘 셋 땅. 예, 괜찮아요. 자 처음 초보 때는 어드레스 백스윙 이쪽 반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기도 신경 쓰고 백스윙도 신경 쓰고 여기까지 신경 쓰면은 되는 게 없어요. 무조건 어드레스 때릴 준비 자세 어드레스 그리고 때릴 준비 백스윙 이렇게 코킹과 힌지가 되는 백스윙 여기서 봐봐 가속을 내서 임팩트까지 예? 여기서 임팩트까지 원래 자세로 돌아오는 임팩트까지 자 이때 자 하나 둘 셋 땅 몸이 자꾸 일어서죠. 그러면 이 몸 높이는 제가 그랬잖아 때릴 때 임팩트 때 일어선 게 아니고 백스윙 때 이미 아마 이쪽 왼 어깨가 다운되고 오른쪽 어깨가 올라갔다는 거. 자 그럼 손이 내 몸을 빠져나갈 때가 길게 봐봐요. 쭉 이렇게 예, 가슴이 한 방향을 가리켜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이 어깨가 나오면은 또 가파르게 내려오잖아. 여기서 이 어깨를 두고 천천히 내려봐요. 천천히 이렇게 와야 원위치로 오잖아. 근데 대부분 이 어깨로 힘을 쓴다고. 이 어깨로 들면은 이 어깨가 자꾸 힘을 쓰는 거예요. 백스윙 있는 그 자리에서 어깨는 두고 체가 내려와야지. 그럼 체를 손으로 잡고 있으니까 손이 오면은 체가 오는 거예요. 봐봐요. 손이 오면은 체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손이 내 몸을 빠져나가면 돼. 왜? 여기서 내 몸을 빠져나갈 때까지 이렇게 테이크 백과 백스윙을 했잖아. 백스윙 때. 그러면 저쪽도 역순으로 어때? 손이 내 몸을 끝까지 빠져나갈 때까지 봐봐요. 이렇게 이 높이를 유지하면 된다고. 이렇게 자 한번 해볼게요. 결국 뭐
손높이가 끝까지 낮게 낮게 다니는 게 낮게 낮게. 자, 낮게 낮게. 예, 괜찮아요. 좋아. 예. 초보 때부터 막 힘을 빼려고는 하지 마세요. 초보 때 또 힘도 안 빠지고. 어, 굿샷. 초보 때 그립도 좀 단단하게 잡고. 예? 또 몸에 힘 있는 걸 일부러 힘 줄 일은 없지만은 힘이 전달돼야 이렇게 공이 맞잖아, 그죠? 예, 일부러 힘을 빼서 막 이래, 예? 이래 느슨하게 이래 하지 마시라고. 자, 하나, 둘, 예, 좋아. 괜찮죠, 그죠? 예, 자, 잠깐만. 잠깐만. 자, 여기에 체가 있어. 여기에. 여기 오른쪽 손바닥이, 이 높이에 요 손바닥이 있어. 여기까지를, 허리까지를 백스윙이라 그래. 그럼 여기서 왼손이 봐봐요. 이 왼손이 여기까지 오면 돼. 자, 여기 있는 어드레스 때 있던 왼손이 여기까지 오면 돼. 자, 이때 봐봐요. 이때 왼손이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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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데 이쪽이 달아나면 어떻게 돼? 이쪽이 오른쪽 근육이 달아나면 여기 와 있겠죠. 그러니까 어때? 내 체가 여기 오른쪽 허리까지 올 때, 백스윙까지 올 때 이 오른손이 기다리려면 어때? 골반이 조금 이렇게, 자, 저를 봐요. 테이크백을 거쳐서 백스윙에 올 때 이렇게 어깨는 안 돌았잖아. 이 손이 여기 있으니까 골반이 살짝 도와주면 어때? 쉽게 여기까지 온다고. 근데 하체를 너무 잡고 머리를 너무 고정하면은 여기 오는데 어떻게 돼? 이런 현상이 일어나. 안 닿았죠? 안 만나니까 어때? 왼손이 얼만큼 왔어? 안 만나니까 오른손이 자꾸 당겨지니까, 오른손이 만나려고 오른손이 당겨지니까 이각이 좁잖아. 여기서 올려버리는 거야. 여기서 이 공간이 없죠? 이 공간이. 그러니까 풀리는 거야 대부분. 자, 여기서 봐봐. 만나고 골반 봐봐. 제가 골반, 골반이 뒤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골반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 어때? 이렇게 올라가면은, 올라가면은 쉽게 내가 벽이 있다고 하면 벽을 쉽게 이렇게 짚을 수가 있다고. 어, 그러면은 코킹하고, 그럼 이쪽 공간이 크게 확보됐죠. 여기서 탁침 마찬가지 역순으로 봐봐. 왼쪽이 안 달아나고, 안 달아나고 오른쪽이 골반, 골반. 제가 지금 어깨는 두고 골반, 골반 이렇게 가잖아, 그죠? 자, 여기서 봐봐요. 자, 오른손이 여기 있다 생각하고 제가 지금 쭉 테이크백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을 때 어때? 골반이 좀 열리죠? 근데 어깨는 안 열리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서 탕 치면 어때? 이쪽이 어때? 골반이 또 열렸죠? 이렇게 골반이 봐봐요. 여기서 탕 치면은 이쪽 골반이 열리고 이 어깨가 안 달아났죠? 그래서 두 손의 간격을 요리 유지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봐봐요. 여기 땅 치고 여기서 여기 골반이 도와준 골반, 어깨가 아니고. 자, 여기서 어깨를 돌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어깨, 어깨. 이 헤드가 지나다니는 공 길을 벗어나 버린다고. 그 길은 어때? 공 라인이라 그랬잖아. 이 목표 라인, 이 목표 라인을 헤드가 봐봐요. 바로 빼서 바로 가서 끝까지 바로 가서 바로 와서 바로 가야 되는데 어깨를 돌리는 사람은 여기서 봐봐요. 한번 벗어나고, 벗어나니까 요 공을 맞이하는 구간이 어때? 불안하죠. 그러니까 어때? 잘 안 맞지. 여기저기 맞지. 여기저기. 예, 이런 거를 매일 와서 공부를 한번 하시라고. 자, 봐봐요. 몇 분만 더 해볼게. 자, 이분이 이제 초보 때부터 계속, 아, 골프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빼서 이렇게 올린다. 지금 이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 단순하게 반복해서 시간이 가면 실력이 늘어야 안 늘어야? 늘겠죠, 그죠? 예.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얼만큼 오면은 탁 코킹. 이렇게. 여기서 봐봐요. 그대로 몸 떨어지지 말고, 여기서 봐, 몸이 떨어지지 말고 체만 그대로 탕 골반. 그리고 여기서 봐봐요. 목표 쪽으로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걸 계속 다듬어 가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자고. 그대로 몸 높이 지키고 땅 일어서지 말고. 또 미리 미리 봐봐요. 미리 뒤꿈치가 미리 들리죠, 그죠? 예, 낮게 손이 낮게. 자, 한번 해봐요.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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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낮게 낮게.
자, 보폭 좀 줄이시고. 어깨선보다 넓으면 어때요? 넓으면 또 일어서거나 또 돌기 좋다고. 이렇게. 자, 낮게. 낮게, 낮게, 낮게. 좋아. 오케이. 예, 좋아. 다섯 번 해서 이 정도면은 괜찮죠? 그죠? 예. 자, 그대로 낮게, 낮게, 낮게. 오케이.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예.